안녕하세요. 가천대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배승민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학습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장애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혹시 그냥 공부를 좀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지능이 혹시라도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과 혼동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학습장애라고 하는 것들은 지능과는 무관하게 일반적인 다른 지능 영역과 달리 읽기, 쓰기, 수감각 같은 산술 능력, 이런 특수 학습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의 학업 성취도가 또래들 내지는 본인의 다른 평균에 비해서 뚜렷하게 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학습 지연 아니면 지능 장애 ADHD와 감별해야 될 부분은 지능 장애라고 해야 되는 것들은 인지 기능, 그래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ADHD 같은 경우에는 물론 ADHD가 있으면서 어느 특정 학습 영역에 어려움을 더 느껴서 학습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ADHD는 학습 장애 일부분보다는 좀 더 전반적인 행동의 문제라든가 충동성의 문제, 그리고 주의 집중력 전반적인 영역에 같은 영역의 문제를 다 전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학습장애와는 조금 더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겠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는 많이 있겠지만 학습장애라고 진단된 아이들을 보신 경험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학습장애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이나 언어 이런 배경에 따라서 유병률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라서도 5에서 15%까지 굉장히 다양한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잘 안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의 정도,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정도에 따라서 그 기준이 조금 더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이 조금 더 유병률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학습장애라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교육 기준이 부족하다던가 학습이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는 유전적인 성향이 훨씬 더 많고 일부 환경적 요소가 관여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현재까지 연구된 것을 바탕으로 이런 학습장애가 신경발달장애, 그 특수한 뇌의 학습 부위의 발달이 늦어지고 있는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이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ADHD도 있고 인지기능의 저하, 전반적인 저하가 있는 지적장애,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불안이라든가 스트레스 요소 때문에도 학습이 정확하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요소들을 감별할 만한 전체적인 심리검사와 함께 표준적인 성취도 검사를 같이 해서 아이가 어려워하는 특정 부분 그리고 그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존되는 증상이라든가 어려워하는 학습 부분에 따라서 학습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이건 역시 보호자분들과 치료진의 관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그런 팀 작업, 환경적으로 같이 이 아이의 부족한 학습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팀적인 치료가 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학습적인 노력, 아이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교육적인 도움을 주어도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 영역이 계속 이 아이에게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을 때 또래 아이들의 그 기준을 따라가기 어려워할 때는 혹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다른 영역에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한번 감별해 볼 수 있도록 공인된 평가기관을 찾아서 아이의 전체적인 학습 성취도를 평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시기는 적어도 최소한 학령기 초기,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이 이미 어느 정도 누적이 많이 되어서 이후에 따라잡기 어려운 시기보다는 조금 더 초기에 평가를 해주시고 추적관리와 관찰을 해주시면 좀 더 아이들의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종종 학습장애가 의심되어서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의 걱정 아니면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어려워서 다양한 이유로 병원에 오시는데요. 지금까지 진료를 해보면 순수한 학습장애만 있는 경우라기보다는 집중력에 어려움이 있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부모님한테는 말 못할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거나 어떤 불안증 때문에 교육을 꾸준하게 따라가기가 어려웠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른 학습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해물이 되는 요소들을 초기에 빨리 평가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을 치료를 하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학습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학습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